치킨집에서 쿠폰으로 주문해 먹었다가 한 고객이 실망스러운 일을 겪게 됐다고 합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식을 쿠폰으로 시키면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인데요. 자주 주문해 먹은 가게에서 쿠폰을 10장이나 모은 글쓴이 A씨는 쿠폰을 들고 치킨집에서 방문 포장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배달기 사이를 하고 있던 A씨는 사장님이 음식 픽업인 줄 알길래 쿠폰으로 주문할 거라고 말하자 묘하게 표정이 달라지더라고 전했는데요. 이후 음식을 받아온 A씨는 포장을 열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시즈닝 치킨을 주문한 것 치고 치킨 위에 시즈닝이 듬성듬성 뿌려져 있는 모습이죠. 심지어 뭉쳐진 시즈닝에 이게 후라이드인가 싶은 정도죠.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게에 똑같은 치킨을 배달 주문했고, 역시나 돈을 주고 구매한 치킨과 쿠폰으로 산 치킨의 상태는 확연히 달랐는데요. 한눈에 봐도 옥수수의 개수나 시즈닝의 양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게다가 쿠폰으로 받은 치킨에는 없던 떡까지 가득 담겨져 있어 A씨는 열번 이상 시켜먹은 단골에게 이게 뭐냐며 쿠폰을 쓴 제가 손놈인 건가요? 라고 울분을 토로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단골한테 더 잘해주진 못할망정 뭐하는 짓이냐 한 집에서 열번 주문해먹기가 어디 쉬운 줄 아나 사장의 심보가 너무 못됐다 쿠폰을 쓰는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 모르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